소년 소녀를 만나라. 황찬성 진보라. 때론 사랑도 경쟁이다. 조동혁 정시아 김시아. 마음은 움직이는 거야. 신동욱 베이비.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는 또 하나 있는 민호까지. 그리고 오늘 저 이번에 가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남성 고객들의 선택. 여성 고객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그녀만의 남자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갈 땐 하나, 올 땐 둘. 님이었던 고객들은 나무로 엮어보내는 꼬꼬감. 아무래도 저희 프로가 남이, 예? 님이었던 사람을 나무로 만듭니까? 예? 아, 진짜 너무 맛있네요. 엔지, 엔지. 큐! 갈 땐 하나, 올 땐 둘. 남이었던 고객들은 님으로 엮어. 그렇게 엮어보내는 꼬꼬관광 싱글싱글. 이 늦은 시간에 모여주신. 뭐, 그것이 알고 싶단 거 아니고. 신사 승려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자, 오늘 이곳이 네. 어디냐고 하면요. 낮에는 그 정말 수많은 관광객분들로 정말 북적이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예, 문을 저희가 지금 저희가 밤에 이렇게 오니까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 저 얼굴 보는데. 지금 시간이 정확히. 아, 길 씨. 아, 길 씨. 예. 자고 있었어요. 아, 저기. 여기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민속촌에서 들으시면은 못 일어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아, 아, 이곳에서 바로 두 번째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은 우리 여성 고객분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커플 결정 전에 서로의 마음을 슬쩍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게임. 자, 뽀뽀쪽! 게임! 아. 자, 아, 등장의 방식은요. 아, 노래가 끝난 후에 바로 누구 좋아 뽀뽀쪽? 시아 좋아 뽀뽀쪽? 누가 좋아 뽀뽀쪽? 그 뽀뽀쪽을 받으신 분은 그 뽀뽀쪽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를 외쳐주시면 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음에 안 든다. 어따 대고 이걸 확? 어따 대고 이걸 확? 어따 대고 이걸 확? 만약에 세 명에게 어따 대고 이걸 확을 당한다면은 벌칙. 벌칙 있죠. 벌칙을 받습니다. 네. 자, 벌칙은 무시무시한 벌칙. 음식 4종 세트를 제가 좋아합니다. 삼겹살, 맥주, 병, 꿀밤, 인디안밥. 아, 배가 고프시면 어디 한번 다 드셔보십시오. 네. 자, 자 저희가 뽀뽀쪽 게임, 새로운 음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네. 정말 새롭고 신나는 노래. 정말 요즘 최신곡! 최신곡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정말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뽀뽀쪽! 좋아! 동욱 좋아, 뽀뽀쪽! 그리고 이걸 확! 이걸 확! 저희들은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데이트 이렇게. 자, 에이미, 다시 한번 가야죠? 동욱 좋아, 뽀뽀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기, 잠깐만요. 손이 너무 좀 낮아요. 자, 제 까는 거 보세요. 하나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안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진짜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살잖아요. 지금 정말 좋은 것처럼. 이게 이런 거를 괜히 배운 게 아닙니다. 자, 시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시아 좋아, 뽀뽀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찬성 좋아, 뽀뽀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혹시 일본 분들 오셨습니까? 아까 일본 분들 오신 것 같아. 아, 가와이! 소리가, 아! 아, 아, 저 10년 전에 들었는데. 일본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10년 전에 막 오라프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아, 귀여워! 이랬는데. 지금 여성 스태프들 때문에 잠깐 NG가 났었습니다. 오, 우리 뭐, 폭발적인 인기예요. 네. 자, 그 머리는 이 모자에 붙어 있는 거죠? 겨울에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원래 저 머리에, 저 모자에 원래 안경까지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안경만 뜯네. 자, 이번에는 찬성 씨, 우리, 아, 귀여운 찬성 씨부터. 네.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우, 귀엽다. 좋아, 뭐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뽀뽀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렇게 좋아해도 안 돼. 너무 좋아, 뽀뽀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민우 좋아, 뽀뽀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취향 좋아, 뽀뽀죠? 어따 대고 이걸 확, 이걸. 너무 좋아, 뽀뽀죠? 어따 대고 이걸 확. 자, 마지막. 유리 좋아, 뽀뽀 쩝! 어따 대고 이걸 확. 어따 대고 이걸 확. 아, 벌써 걸렸네요. 정말 진지하게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껍게 썰었으면 좋겠습니다. 두껍게 썰어주십시오. 저는 저 돈배기로. 요즘 살 별로 없잖아요. 예, 예. 어떻게, 어떻게 빨리 잘라드려요? 천천히 즐기가요. 오, 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냥 좋아하는 동생과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끝내세요. 어, 잠깐, 한쪽이 지금 부어오르고 있어요, 지금. 네. 다시 부어오르고 저 정도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이민우 씨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 근데 지금 그 기분에 지금 춤 추실 수 있겠어요? 어. 알아서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음악 주세요! 길 좋아, 뽀뽀죠? 어따 대고 이걸 확. 길 좋아, 뽀뽀죠? 어따 대고 이걸 확. 찬스를 다 쓰나요? 믿나요? 길을 잡아, 잡아. 길 좋아, 뽀뽀죠? 너무 좋아. 아, 이거 안 돼. 정확한 룰을 저희가 설명했습니다. 예,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 아이 좋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나 진짜로 이 제작진과 출연진 50명 상대로 싸우고 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몇 투표 하시려나요? 몇시더 하시려나요? 아, 내가 몇 투표 좋아하는지 몰랐네. 몇 투표 뭔데요? 설명이나 들어봐요. 아니, 직접 보시면 직접. 에이, 그거는 안 돼. 직접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저 코세워서 안 돼요. 아, 저희가 이제 그리시지 고백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셨어요? 걱정을 하시면 돼요. 삼겹살 하시죠? 예. 삼겹살 만드셨어요? 삼겹살, 맥주병,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아니, 선택할. 꿀밤! 꿀밤? 저 꿀밤, 꿀밤 있게 때립니다. 딱! 꿀밤, 삼겹살, 인디안밥.